여러분, 오늘은 욥기 39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기의 결론은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 중에서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욥에게 더큰 깊은 깨달음을 주시면서 욥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광대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욥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욥기 39장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피조 세계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기 39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짐승이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너 아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짐승들도 새끼를 낳을 때 보면 지혜롭게 새끼를 낳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키우잖아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새들도 추위가 오면 추위를 피해서 이동하잖아요. 그것도 짐승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죠. 독수리는 낭떠러지에 둥지를 만들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이를 이렇게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지혜였거든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피조 세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피조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밀하게 하나하나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피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욥기 39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피조 세계도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욥이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욥이 사실 자신이 처한 이 고난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느냐고 절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나 피조 세계 하나하나까지도 나 세밀하게 살피고 있어. 너 외면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조 세계도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욥을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것이 욥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가장 좋게, 가장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고 계시죠. 지나놓고 나서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살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여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질문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